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그 근본을 한번 잘 알아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첫 단추를 잘못 꿰면은 나중에 다시 처음부터 다 다시 꿰어야만이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첫 시작을 잘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깊이 있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은 다시 원위치에 돌아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배웠던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던 그 세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는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시고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를 두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대리 권한을 주신 후에 반드시 너희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생명나무도 택할 수 있었고 선악을 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준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뭘 원하셨는가? 이제 이걸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인간에게 너 순종해 이것만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하나님은 선악과의 나무도 만들지 않았을 거고 또 그걸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에게 너 선악과의 나무 열매 먹지 마라 이 이야기도 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한 만큼 이제 구속을 받는 그러한 이제 창조주로서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서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도록 하는 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했다는 것은 단순한 순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내가 말씀만 열심히 지키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냐면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이웃을 열심히 도왔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순종도 중요하는데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 인간을 만들으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두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했던 것은 순종 위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정말 인간이 나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이 자유가 있어야만이 정말 내가 거절했을 때 나에게 오는 고통들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수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남녀 간의 사랑도 너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눈이 멀어서 좋아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걸 계속 선물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이 처하는 이유가 물질이 너무 풍요하다 보니까
조건으로 보고 결혼을 하니까 이 조건이 무산이 되면은 결혼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 스스로도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그 마음, 이 마음만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생활이 어려워질지라도 우리는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흙으로 된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천지를 다스리게 하신 그 목적에는 정말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정말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흙에 저에게 이렇게 큰 권한을 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없으면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붙어있는 오직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야만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아담이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와가 건네줬을 때 아담이 왜 그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아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걸 분명히 아담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담은 그 하와를 위해서 죽음을 택했던 겁니다. 하와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 죽음을 택해서라도 그 하와를 건지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와를 택하면서 그 둘이 한 몸이 이제 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바로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눈이 밝았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도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났지만 가서 타일러서 데리고 오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제 절절하게 우리 인간의 사랑을 찾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눈이 밝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로 너는 나 없으면 살 수 없다. 너는 나의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 너는 나의 종으로서 나의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아무리 타일러도 우리 인간은 내 눈이 밝았기 때문에 육체를 향한 눈이 밝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없었던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획하셨습니다. 이 인간이 바라보는 이 눈, 인간이 바라보는 이 세상을 따라갔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간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육체로 흘러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이제 내버려 두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냐?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 눈이 밝아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하셨냐 하면 마라에서도 한번 시험을 하시고 또 만나를 통해서도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 너희가 닷새 동안은 한 오멜만큼만 너희가 만나를 취해라.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두 오멜을 취해라. 너무나 단순한 시험인데도 그 인간은 자기를 지키는 마음, 세상을 향한 눈이 이미 밝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해서 5일째 되는 날에 그 평일에 두 오멜을 취하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도 또 나가가지고 만나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순한 시험 정말 아담이 겪었던 시험하고 너무 동일한 거예요. 너 선악과 먹지 마라. 그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이 그걸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율법을 주겠다.
너가 그렇게 눈이 밝아서 너가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으면 하늘의 법을 내가 주어 볼 테니까 너가 한번 지켜봐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들은 정말 자기의 존재의 본질을 알았다면 하나님 우리는 보니까 만나의 약속도 제가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택한 길은 뭐냐? 그야말로 다 지키겠습니다. 내 눈이 밝았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지키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정작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는데 내 눈이 밝아 있다 보니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전부 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는 방법은 뭐였느냐? 율법을 주는 것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 너가 율법을 지켜봐라. 너가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이제 선악의 열매대로 너희가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본래의 목적도 이거 지키면 너가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가고 이게 아니에요. 인간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세계를 눈을 감아버려 놓으니까 너희 자신을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그래 너희가 그렇게 눈이 밝았는데 내가 줄 테니까 한번 지켜봐라. 지켜봐라. 결국은 이 율법이 했던 역할은 뭐냐? 하나님 정말 내라는 존재는 눈만 밝았지 제가 하나님 앞에 능력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정말 어떤 것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붙들리게 하는 그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율법과 은혜를 통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말 아직도 그 안식일에 매이기도 있고 행위에 매이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은혜에만 매이다 보니까 이 율법을 너무 또 등한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희는 이 율법, 하늘에 있는 법,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근본적으로 너희는 눈만 밝았지 선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다.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제가 제 행위를 의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누가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죄 내가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면은 늘 막는 게 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율법에는 보니까 나를 오직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율법은 한 개라도 어기면 전부를 어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제 삶으로서 제 행위로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 마음을 얻어내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내 밝아진 이 눈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면은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육체로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데 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벌금을 1만 불을 대신 내주면
우리는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죽어야 되고 정말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당신이 오셔가지고 받았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 너희가 정말 내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지 율법대로 한번 살아봐라. 우리는 안 돼요. 외부에서 우리를 강제해서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사랑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의 창조의 첫째의 목적대로 이제 우리하고 마음을 합치기 위한 그 사랑, 아합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나는 정말 너와 하나가 돼서 이 피조세계를 다 맡겨서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를 원했다. 이제 나와 똑같은 마음을 좀 가지자.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 당신이 계십니까? 저가 뭔데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사랑받을 가치라도 있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그냥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정말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 당신이 못 박혔습니까? 하면서 이제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내 마음하고 딱 마주치면 이제 내 마음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외부에서 그렇게 너희는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외부에서 올 때는 내가 두려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그런데 사랑이 들어오면은 바뀝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정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내 남편이 오늘 퇴근하고 오면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오늘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줘야지 준비해야지. 그리고 오늘 와서 이렇게 힘든 일에 대해서도 내가 들어주고 스트레스도 풀어줘야지. 늘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 남편을 위해서 생각하듯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로서 생명으로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걸 뭘 할까?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저 형제도 예수님의 피로 산 그 한 몸인데 저 형제가 지금 육체로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내 마음에서부터 이게 바뀌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법,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율법이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전혀 별개인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끌어주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됨이 죄인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좋아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아지고 내 삶이 이 말씀이 가치관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돌려줌으로써 진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이제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보면 율법에 매이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롭게 만드신 데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사랑, 정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인간에게 자유를 준 만큼 당신을 스스로 제한시키고 자제시켰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더욱더 철저히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아내고 이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 나라에 땅끝까지 하나님 세계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